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은 광야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의 땅을 통과한 이후에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르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에게 이정표도 없었고 또 안내자도 없었지만 무사하게 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른 야곱이 우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공교롭게도 목자들이 이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에 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 라반의 마침 딸이 그곳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우연의 연속 그리고 그 우연의 연속으로 목적지인 라반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땅에서 이처럼 우연의 연속이 일어난 것이 정말 우연일까? 오늘 이렇게 라반의 집까지 들어가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단 한순간도 제게 필요 없는 것들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그 일도 다 필요했으니 주님께서 그 일을 주신 것이고, 고통과 또 인내의 시간들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만약 형통하다면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한가, 그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이 만약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가 돌아보고 주님께 그 뜻과 때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꼭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등 뒤에 서 계셔서 지치고 힘들 때 밀어주시고, 또 지치고 힘들 때 손 내밀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참 큰 담대함과 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히브리어 원어로 했을 때 야곱이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것은요, 야곱이 이전과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처럼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가 발을 들어 올린 것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그 발을 들어 올려서 힘차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힘찬 발걸음으로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우리 또한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다닐 때 그 지역에 길이 아주 험난하고 좁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방을 다닐 때는 스타렉스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차가 크니까 그 좁고 험난한 지역에서 운전을 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그날도 어떤 집을 신방을 가는 중이었는데 길을 들었는데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왼쪽에는 차가 쭉 늘어서 있고 또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스타렉스가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또 뒤로도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식은 땀이 너무 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내리셔서 제가 차를 봐줄게요, 자 저만 보고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바퀴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던지요. 그 길을 아주 수월하게 잘 빠져나가고 그날 마쳐야 하는 신방의 일정들을 다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정말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걸어가면, 그러면 야곱이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우연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 라반에게까지 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의 집까지 도착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잘 일을 아주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품삯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묻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에게 오늘은 먼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야곱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라요. 그때까지는 인간적인 방법, 생각,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렇게 이기적이게 살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결혼을 할 때 지참금 명목으로 은 50세겔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한 달 정도의 그 봉급이 반세겔에서 한 세겔 정도였다고 하니까 7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은 50세겔이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50세겔에 딱 맞춰서 또는 더 적게 이 정도만 일하고 라헬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됐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죠. 라헬을 보고 야곱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만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계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간과 쓸개를 다 빼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참 이기적인 존재여서 원래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들을 못 참아요.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희생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논리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야 했던 야곱이 오늘 20절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같은 사랑이죠. 7년이면 며칠입니까? 2555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처럼 휴일도 없고 빨간 날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목동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더위 그리고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7년 동안 살아오면서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7년이 지났죠. 이제 라헬과 결혼할 때가 왔습니다. 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요.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에요. 바로 삼촌의 첫째 딸 레아였던 것이죠.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져요. 왜 레아를 나에게 주었냐고.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 풍습에는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동생이 없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다시 나를 위해서 7일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하고 혼인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너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섬겨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또 속은 거예요.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는데 사랑 앞에서 눈이 멀어서 야곱이 속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7년 더 이 삼촌인 라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무려 장장 14년이에요. 14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섬긴 거죠? 14년 동안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지금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14년 동안 그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사랑이 그토록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14년이 무엇이에요? 14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보다 큰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세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죄인 된 우리에게 확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요.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일이 안 될지 그것을 가늠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접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망성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이미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망성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배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현기증이 나도록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져도 주님의 사랑은 그 죄에 영향을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망설이거나 또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사랑을 형상화한다면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형상화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그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기려면 적어도 죽음의 대가를 치러서 이기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처음에 십자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둘째 딸이 처음 이제 한글을 배우고 또 이제 말을 배울 때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아니 왜? 하나님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대요. 아빠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해? 아니면 다른 집에 있는 아이를 더 사랑해? 당연히 너를 더 사랑하지. 너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당연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 아들을 내주시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구나,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에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는 레아가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레아가 출산하는 이야기가 이 뒤에 붙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 태해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세요. 첫 아들을 낳고 주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말하면서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와 연합하겠지라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레아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알게 돼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 내 남편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기대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기 전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내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야곱의 사랑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태해문을 여신 분은 누구이시죠?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이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항상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달라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레아에게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군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세요.
그녀의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도 레아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날 정말 돌보시는구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십자가를 사순절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뼈저리게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가치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인해 받았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람에 우리 정말 감동합니다. 그 사랑을 정말 온전히 맛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누리게 되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끝까지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정말 세밀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사랑 안에서 덮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사랑을 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